오늘 밤. 나는 내일부터. 밤에는 보통 그날 밤에 올라오니까. 졸라고 한잔. 야, 근데 자다 오고 자다 오고. 진짜 힘들어. 자, 보자. 273. 저희 이제 22. 자, 서로 다른 실드 네 개수라고 그러네, 그쵸? 자, 그럼 보자. 일단, 1번은 뭐, 무조건 원해서 한 건데.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여차방정식? 3차방정식. 근이 3개야, 그치? 네. 뭐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고 이런데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일단 3차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이야, 그치? 네. 일단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네? 맞나? 네. 얼마로 돼? 1. 그럼 합시다. 1. 마 3, 0, 2. 1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1, 1, 마 2, 마 2, 마 2, 마 2, 0. 그렇게 되네. 됐나? 네. 인수분해 된 것까지만 써보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인데 뒤에 거가 인수분해가 깔끔하지 않아고 안죠?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잖아, 그치? 예. 일단 뒤에 있는 식 갖고 뭐 해보면 돼? 3열식. 비제곱 마이너스 3인씩 하면 뭐 양수 나오네? 네. 그러니까 근 몇 개? 2개. 3개. 3개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됐나? 예. 자,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부를 때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지만 인수분해 되는 놈 나오면 그럴 리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할 수 없을 때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일단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합시다.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근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구할 수 있으면 근 안 보고, 구할 수가 우리가 아는 숫자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엔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가 없네. 맞지? 맞나? 예. 그럴 때 뭐 해야 돼? 얘를 직접 그려서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다 보는 거야. 알겠어? 네. 됐나? 네. 다시.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앞으로 2차식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거를 개수적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걔를 그려서 푸는 거죠? 네. 근데 그려서 풀 때는 실근의 개수가 X절편의 수랑 똑같지? 또는 좌우변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죠? 근데 는 0이라고 돼 있을 땐 걔가 X축이잖아. 그러니까 절편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맞나?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걔가 x절편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x절편이 몇 개인지 알려면 걔를 뭐 해봐야 돼? 얘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알겠어? 네. 됐나? 네.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함수를 그려보면 된다라는 거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3차 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 없으니 미분해서 개형을 똑바로 알아야겠네. 됐나? 미분 한번 오랜만에 하자. 자, 3차 미분하시면 저거를 fx라고 놨을 때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야, 그치? 됐나? 네.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됐나? 됐어? 그리고 0과 2에 갖는 거 됐어? 네. 그럼 바로 그 모양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지금 이 3차 함수는 지금 이런 모양이야. 됐어? 자, 개형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 일단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2. 어, 2라는 거 됐어. 근데 문제는 얘가 x절편이 몇 개인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할까? 어? 엑스절편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떻게 구해? 엑스는 0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사이에 얘의 y값이랑 얘의 y값을 구하면 엑스절편이 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위, 가운데에서 끝. 이 세 개잖아. 네. 그래서 얘네랑 비교하는 거 아니야. 네. 다 까먹었냐? 기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엑스절편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뭐 숫자 다 대입할 거야? 아니잖아. 예. 5차... 그 x절편이 y는 0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서 이걸 그린 거야. 이게 지금 얘잖아. 어디서 만나는지 몰라. 이런 거 이런 문제 아니면. 알겠어?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몰라 언제 구할 거야 모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나마 높은 부분 하나랑 낮은 부분 하나를 정해서 얘네 둘의 사이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살 거야. 왜? 얘랑 얘를 기준으로 근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맞아? 네. 요 아래 몇 개? 0개. 여기 몇 개? 2개. 그 다음? 3개. 그 여기 거칠 땐? 2개. 그리고 했었어? 왜 그때랑 급소를 따져?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기준으로 실근의 개수가 달라져서야. 알겠어? 네. 됐나? 그래가지고 얘보다 클 땐 한 개 그리고 두 개의 실근, 여기 있을 땐 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거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거 중근 하나랑 중근이랑 실근 하나, 이거 허근 두 개랑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나? 근데 지금 그 대값은 0 대입하면 얼마야? 2 나오죠, 그쵸?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어디갔어? 2 대입하면 얼마냐? 8, 10, 마이너스 2야, 그쵸? 얘가 2랑 마이너스인데 x축은 얼마야? 0이니까 얘네 둘이 어디에 있어? 사이에 있다라는 거 되나? 네? 네. 그러니까는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거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아, 신고 더. 동영상을 합치는 걸 몰라가지고 원래 그날 찍은 거 3, 4개를 맨날 따로 올렸는데 이걸 합치는 걸 알아서 다시 다 올리려고 다 하나로 합쳐서 너무 많아져. 동영상이 막 하루에 막 8, 9개씩 올라가. 아씨. 자, 이거 자, 실근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 그치?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너네 알지만 미적분 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복습하면서 함수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은 복습 똑바로 해야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단단하게 봐줘야 되고. 알겠지? 이과생이 배워야 되는 수학 범위는 엄청 넓어. 그러니까 앞에 배운 거 까먹으면서 가는 거는 별로 자세는 좋지 않아.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그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도록 너네 노력해야 돼. 알겠죠? 예. 뭐 옛날에 했었어 이런 건 안 돼. 알아야 돼요. 자, 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거 조립제법 이런 거 못하죠? 그건 못 구해.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좌변과 우변을 그려서 몇 군데 더 만나는지 보는 거지. 맞나? 네. 근데 우변이 누구야? X축. 그러니까 좌변만 그려서 X축이랑 어디서 만나나 보는 거지. 됐나? 네. 어디서 만났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근데 그리기 위해 미분하는 거죠. 네. 됐나? 그 다음에 그린다는 거는 개형만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좀 전처럼 어떤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기준으로 얘가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좀 봤어. 그래가지고 그 두 값을 가지고 X축이 걔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따지려고. 알겠나? 네. 그래? 봅시다. 자, 미분하면은 얘를 fx라 치면 f'x는 미분하면 뭐야? 익스포네이셜 x는 이렇게 되네. 됐나? 그리자 일단. 익스포네이셜 x를 아래로 두 칸 내린 거죠? 지수함수를 아래로 두 칸 내렸어. 물어보자. 이거 정근선으로 막 y는 0, 얘는 그래. 이거 정점 뭐 콤마 뭐야? 0,1. 얘는? 0,0. 뭐 이런 거 되죠? 네. 연습한 거야. 지수함수 오랜만에 나와서. 쟤는 굳이 모양 자세가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정근선으로 할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지수함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물론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얼마 들어가야 0 되는지 봅시다. X에 얼마 넣어야 2 돼? LN이. 지수에 있는 진수랑 밑이랑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황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이거 갖다 놓고 양변 LN 취하면 되죠? 그럼 LN이 나오지. 어쨌든 요 X값이 얼마? LN. 됐니? 네. 뭘 할 수 있어? LN이보다 전에는? 뭐야? LN이보다 전에는?
감소. 보함수 왜 그래요? 중간함수 쓰려고 그리는 거 아니야? 무슨 네. 생각하는 거야? ln이보다 작으면 이랬을 때 뭐지? 간 거야 벌써. 그래서 찾아야 돼. 보함수는 왜 그래? 중과감수 찾으려고. 무조건 그거야. 뭘 생각하는 거야? 도함수 값이 5야.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양수구나. 그거만 중요해. 알겠어? 네. 도함수 값이 9야. 중요해 안 중요해? 물론 뭐 문제에 따라 쓰일 때도 있지만 별로 안 중요해. 양수구나. 이게 중요해. 알겠어? 예. 도함수 그래프 그리면 무조건 보고만 봐. 알겠니? 네. 그 세미도함, 아 도함수랬다. 이계도함수 그려도 마찬가지로 보고만 보는 거야. 알겠어? 알겠나? 네. LN이보다 전에 뭐? 그래. 이상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네. LN이보다 클 땐? 그래서 얘 어떻게 생겼어? 원함수가 이렇게.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여기 얼마? 네. LN. 물론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가 잘 봐.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 물어볼게 내가.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됐잖아. 선생님이 요 두 개 구할 때는 필요하다 그랬죠, 리미트가? 물어볼게. 생각하고 대답해. 지금 이 문제에서. 얘랑 얘가 올라가는지 어디로 수렴하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질문, 왜 안 중요해? 거기 어차피 증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증가하잖아. 또? 중요해. 뭔 생각하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 뭐 모양인지 몰라? 아주 가끔 가르치다 보면 실망하는 순간들이 와. 점점 내가 너네를 사실 처음 너네가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되기 직전 겨울방학이 다 됐을 때 사실 여기 있는 애들 쌤이 물론 평범한 애들도 몇 개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거는 있잖아. 가르친 거를 한 방에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 머리가 좋은 거고 그거 말고. 아,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데 어떡하니? 그거 말고 똑바로 하느냐를 물어보면 똑바로 별로 안 하네. 안 하는 애들이 많아. 한두 명 가끔 별로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이거 공부를 아직도 앞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좀 빨리 차리면 좋겠어.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고 있어? 실근의 개수 구하고 있지. 지금 뭘 물어봤어? 얘랑 얘는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는 문제 풀 때 원래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얘랑 얘를 구할 때 리미트를 씌워봐야 된다라는 거 있어. 됐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의 보자. 얘가 있잖아. X축이잖아 지금, 그치? X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내가 알 수 있잖아. 맞아?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죠? 얘보다 크면 이래, 그치? 네. 물어볼게. 얘보다 크면 두 개야? 아니. 왜? 저기 끝에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내려올 순 없어. 얘는 감소해야 되고 얘는 증가해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건 맞아. 네. 근데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되잖아? 네. 내려오진 않지만 넘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 예를 들어 어?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X축이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 위가 만약에 이쯤이면 이런 모양일 경우에 실근이 없어. 알겠어? 네. 생각해야 돼. 알겠니? 네. 대충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은가, 맞는가, 틀린가를 내가 구별해내는 게 그게 수학 실력 아닌가? 이런 거는 내가 알려준 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네. 어떤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무슨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 그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 이게 0보다 크다죠. 이런 거 외우는 건가? 어떤 함수라고 하는 순간 너네 머릿속에 어떤 함수가 머릿속에 틱 그려져야 돼. 근데 어떤 함수라는 건 특별한 함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머릿속에 별의별 함수를 다 그려야 돼.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으라고 하네. 항상. 그러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무슨 모양이어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정현이 정신 차려. 생각하면서 걔를 일반화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됐나? 아닌 놈들 말고 그런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니를 너네가 공부하는 거고 걔네를 정리한 게 아,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낮은 부분이 위에만 있으면 다 위에 있겠구나 라고 일반화를 시킨 거야. 그치? 이런 거 물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지만 그거는 달달 외우는 건 아니잖아.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지. 알겠어? 됐나? 지금 뭘 얘기한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면 빵개야. 맞니? 네. 무조건 맞아? 여기 있으면 무조건 빵개 맞냐고? 확실해? 네. 100%? 어. 맞아. 왜? 얘는 지금 감소니까는 일로 안 내려와. 얘도 증가니까 일로 안 내려와. 절대 여기서 만날 수 없어. 알겠어? 네. 여기서 한 개 맞니? 네. 맞아. 무조건 한 개야. 됐어? 왜? 이전 말고 얘네가 내려올 수 없다니까. 알겠어? 근데 얘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 알겠어? 네. 왜? 이게 얼만데 도대체? 이게 마이너스 5라고 치자. 마이너스 4.9에서 두 개냐라고 물으면 몰라. 왜? 이게 혹시 마이너스 4.99일 수 있어. 알겠나? 네. 그래프를 그릴 때 얘랑 얘를 구해야 되나? 물론 기본은 다 구하는 거야. 기본은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따지는 이유는 뭐니? 안 구해도 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알겠어? 네. 다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시간을 줄이려는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가자. 리미트 씌워봅시다. Exponential의 X가 크니? E의 X가 크니? 그래, 이거 훨씬 커. 선생님이 예로 들었죠? 어기 커, 익스포넨셜의 억승이 커. 분명 얘기했어, 그렇지? 누가 커? 아프테크의 커. 됐니? 그러므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 됐어? 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보자. 이거 어떻게 돼? 지수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0. 얼마? 0.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붙어있잖아. 어떻게 돼? 무한대. 오케이? 네.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야? 마이너스 2 안 보여?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2. 집중해. 마이너스 무한대. 오케이? 네.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두 개야. 수업 시간에 집중, 그 다음에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 이거 하면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야. 수업 대충 듣고 뭐 좀 지나고 나서 숙제 대충 하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평범한 거야. 4, 3 등급. 알겠어? 예. 평범한 걸로 근데 안 되잖아. 해야 돼. 근데 해야 되는 게 별거 아니야. 배운 거 그날 하고. 너네 이런 거 느껴야 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언젠가 또 물어봐. 비슷한 걸. 아, 배운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느낌 자꾸 생기면 안 돼. 그 중에 한두 명은 알고 있거든. 그런 한두 명이 돼야지. 알겠나?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쌤이 뭐 어떤 공식 외운 걸 테스트하냐? 아니잖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묻는 거고. 그쵸? 그런 어떤 뼈대는 너네가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노력해요, 많이. 수학 장난이 아니잖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얘. 0. 얘가 무한대. 그치?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2 붙어 있으니까 무한대. 그 뒤에 3은 꺼지고. 됐나? 그럼 얘 0이고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 그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됐나?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놈이 무조건 위로 치솟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 확정됐지? 그러니까 X축이 얘보다 위에만 있으면 항상 두 개겠네. 됐나? ln이 대입만 하자. 자, ln이 대입하면 2. 됐어? 네. ln 그리고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네. 마이너스 2 ln이도 아, 지금 이거 부호 따지는 거 아니야. 정신들을 못 차려 다.
집중하고 있나? 집중해야 돼. 알겠죠? 야, 이번 주 끝났잖아. 이거 세타임 못 참냐. 기운 내. 얼마? 지금 못 따지는 거야. LNE를 대입했을 때 얘 그래. 얘 그래야 X축보다 미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야. 딱 0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면 이게 음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양수면 얘가 0보다 위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 따지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 LNE 대입하면 2. 그리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2 LNE네. 네. 뭐가? 그래서 X축이 여기, 아, 여기네. 됐나? 네. 이게 음수니까 X는 0이니까 여기잖아. 네. 맞지? 몇 개 만나? 두 개 만난다 하면 되겠죠. 괜찮니? 네. 그래, 기운들 내라. 오자마자 졸고 있어, 어떡해. 자, 다음. 자, 마찬가지다. 23. 요즘에는 물리치료 받고 뛰어오면 걔 똑같잖아 안 받은 거랑. 간 간에 좋은 뭐 간에 좋은 주사 맞고 술 마시는 거랑 똑같잖아. 자 보자. 자, 이 방정식이 어떻대?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치? 네. 이거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얘기 잠깐 해볼까?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x, 아이고. 이런 함수 있고, 플러스 k는 0이라 그래. 그리고 얘가 k값에 따라 몇 개의 실근을 갖나 물어봐. 그때 보통 k를 뭐해서 풀죠? 넘겨가지고 풀었지, 그치? 그런 거 기억하나? 왜냐면 k가 이쪽에 있어서, 얘를 알고 얘를 모르는 형태가 좀 더 편했다 뭐 이런 거 배웠지 그치? 네. 자 그래 근데 지금 얘는 k가 앞에 있는 개수거든. 네. k를 여기로 보낼 수는 있는데 고민을 하는 거야. 보낼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됐나? 네. 일단 그대로도 한번 풀어보고 넘겨서 풀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 알겠니? 보자. 자 일단 얘는 x축이 아니지만 x축이랑 비슷한 애죠? 우리는 이쪽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맞니? 자, 미분합시다. 자, 곱의 미분법인 거 기억하죠? 네. 자, 쟤를 미분하시면, 5대 2k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게 x제곱 미분한 거지? 네. k는 개수다, 그냥. 자, 요거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만 붙죠? 맞니? 네. 자, 우리가 따지는 건 도함수의 부호니까는. 아니, 이거 못 그려. 그쵸? 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로 묶어내시면 k도 있네요. k도 묶어내면 2x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되고 k 9호 혹시 안 나와있나? k 9호 안 나와있죠. 일단 이거 무슨 부호? 그러므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얘랑 얘만 갖고 세미도 함수를 찾으면 되네. 된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2차 식이니까 내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k가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 나 일단 첫 번째 k가 0이면 실근 있어 없어? 없죠. k가 0이면 이거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인데 같지 않잖아. 네. 근이 없다. k는 0이면 k 0인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네. 0이어도 되는지 이런 거 좀 중요해. 될 수도 있어. 그럼 k가 어떨 때로 나눠야 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로 한번 해봅시다. K가 0보다 크면 K는 부호 결정권이 어차피 없는 애야, 그치? 네. 그럼 여기 있는 애랑 똑같다는 소리죠? 네. 요 놈이 지금 아래 위로 볼록한 애니까는 살짝 그려주면 이렇게 되면서 0과 2죠? 네. 이렇게 되네? 감, 증, 감이야. 맞아? 네. 그러면 쟤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애야, 그치? 네. 마치 삼차수처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모른다고 했죠? 네. 한번 생각해보자. fx를 가만 보면 k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익스포네이셜 x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쵸? 맞나? 네. 이거 많이 한 거네? 익스포네이셜 x가 분모고 x제곱이 분자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죠? 네. 억의 제곱이 크냐, 2.7의 억승이 크냐,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가? 0으로 가깝게 가네. 그래서 얘는 감소지만 아마 이렇게 0에 가까워지나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 가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은 뭐 얘는 양수니까 지금 이거 무한대지. 네. 됐나? 마이너스. 이땐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는 지수함수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 그렇지? 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엄청 커지는 거 알지? 됐나? 그럼 이거 무한대. 이거 무한대. 됐나? 네. 그럼 우리 이쪽에서는 무한대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네. 맞나? 네. 이런 형태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가 얼마임을 알 수 있어? 어디에 가깝게 간다고 얘가? 0에 가깝게 간다고. 됐나? 여기 네. y는 일단 0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얘의 실근의 개수 묻는 거였으면 빵개죠. 네. 아이고 미안. 얘가 더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네. 일단 뭐 요런 그림이야. 됐지? 그때는 지금 그림상 요 놈을 요렇게 그렸지만 요게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뭐 미친지 윈지를 보면 몇 개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네. 됐나? 근데 어쨌든 문제는 y는 1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지. 됐나? 어쨌든 그을 때 핵심이 되는 두 좌표는 극대랑 극소겠죠? 맞니? 네. 자 그럼 따져봅시다. 0과 2에서의 y값을 따져보면 y는 1이 어디로 지나가나 알 수 있다. 맞니? 네. 자 0 대입하면 얼마? 대입하면 0, 됐니? 네. 아 그럼 얘가 여기 딱 만나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아이고 2 대입하면 4k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k네. 맞나? 이해되죠?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네. 지금 요 그림이 엄밀히 얘기하면 밑에 와서 이렇게 딱 접하는 모양이고 그치? 네. 그리고 여기가 4k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나? 네.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무슨 실근을 가지라 그래?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므로 설마 여기 몇 개? 하나. 아 미안. y는 1이니까 y는 1이 여기일 수는 없죠? 아. y는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무조건? 네. 그럼 잘 봐. 얘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순간 몇 개 되게? 두 개. 세 개죠. 세 개지. 네. 야, 이건 0에 엄청 가까워지잖아. 예. 그럼 0에 닿을락 말락 한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럼 조금 올라가는 순간 3개 되는 거야. 됐나? 아니 이건 물론 이런 건 근데 애매하니까 묻진 않아. 묻진 않지만 그냥 알고 있자고 여기도 만나겠지. 그치? 어쨌든 조금 많이 올라가면 3개겠죠? 네. 3개 되다가 여기서 몇 개? 2개. 그리고 얘보다 위에서 몇 개? 1개. 아 얘가 1보다? 1보다 어떤 건데? 그래 이게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으면 돼. 그럼 내가 푼 답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k가 1보다 질문 같아도 되니? 아니요. 안 되죠. 작아야 되죠. 그럼 양변 정리합시다.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익스포넨셜 제곱 넘기고 4로 나눠주면 땡땡땡 k는 4분의 익스포넨셜 제곱보다 작다. 맞지? 네. 맞니 이거? 그래 0보다 크다 써줘야죠. 그치? 네. 0보다 크다까지. 됐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K가 음수일 때도 해야 되죠? 하나 한 거야. K가 음수일 때까지. 음수일 때. 마찬가지로 이거 뒤집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증감증이니까 이번엔 이거 뒤집어야겠지? 네. 그러면 그 원래 우리가 알던 삼수함수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하자. 무한대로 가. 네. 무한대? 무한대. 근데 분모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어디로? 이렇게 0으로 가네. 똑같이. 네. 됐나? x축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찬가지죠. 0 대입하면 당연히 0이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요 놈이 이렇게 여기 접하는 모양이겠네. 됐나? 그리고 뭘 마냐?
2 대입한 값이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이거? 맞아? 네. 그럼 봐봐. 이게 x2잖아. y는 1, 2에 있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네. 그러니까 이거 웃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양수여야만 하네요. 그래서 거기 써있는 그 답이 얘랑 똑같죠? 맞니? 네. 오케이. 이거 음수인 거 가정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기운들 내라. 어려워 아니야. 힘들어해. 속상하게. 내일 학교 안 가잖아 그쵸? 네. 안 시골 가요. 시골 가면 누가 시골 가? 제일 제 안에 가서 자고 있다. 그런가? 오 역시. 안갈 수도 있어. 나 갈 거야. 안 되잖아. 맛있는 말려. 예약돼 있더라고. 뭐 먹을지 모르는데 예약을 해놨어. 궁금해서 가야 돼. 보통 고신. 아니 깜짝 상자야. 시골 가면 고신. 고신이요. 피고이피 오세나면 수수께 알아. 그냥 알아. 뭐라고? 피원 가도 다섯 판 하면요 수수께 기준대요 친구. 아 진짜? 아 판이면 또 2인 이상을. 아 진짜? 아 그러면 프리미엄 심하게 옆에 매달 있는 그런. 아? 친구랑 둘 다 가야 돼요? 네, 둘 아 둘 다 네. 하나는 PC방이고 하나는 친구 이름 안 되고. 그럼 네 안 돼요. 그럼 PC방 있는 사람. 뭐 이팅이나 재훈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PC방 있는 사람들 친구. 4월 며칠까지야? 네. 내일 바로 실행. 걔랑 두고 해야 되잖아. 일반인은 짤떡이. 와 진짜 안 걸렸다. 걔네도 둘 다 페널티 있는 애들이야. 아 뭐 페널티야. 극혐. 근데 이번 잡시다. 자 LNX랑 KX가 질문할게. LNX랑 KX랑 접해. K 얼마? LN이요. 익스포넨셜 분의 1. 정신 차려야 돼. 알겠니? 예. 알겠어? 네. 원래 접한다고 그러잖아? 접성 구해야 돼. 질문하자. 오른쪽 직선 특징 얘기해. 원점을 지나는다. 그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랑 접하는 건 익스포넨셜 분의 1 X밖에 없어. 알겠어? 네. 실력이 되는 거야. 쌓여서. 알겠니? 알겠나? 네. 얼마 후에 이런 걸 다시 보면은 그때는 눈 감고 풀어야 돼. 알겠니? 네. 나 잘 나온다고 했죠? 간단히 얘기해볼까? 이거 그리면 어떻게 돼? LNX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니까. 네. 됐나? KX는 원점 지나는 접선이랬지? 네. 근데 그 원점, 아, 접선이랬나? 원점 지나는 직선 중에 접하는 놈이 누구밖에 없다고? 익스포넨셜 네, 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접점 되게 쉽댔죠? 뭐 콤마 뭐야? 1콤마 익스포넨셜이야? 익스포넨셜 콤마 1이야? 금방 대입해보면 돼. 네. 모르겠으면 외워라. 익스포넨셜 콤마 1. 됐어? 네. 알겠나? 네. K는 지금 이 직선에 뭘 담당하고 있니?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얘보다 크면 어떻게 돼? 안 맞나요? 이 기울기보다 작아지면? 자 그럼 잘 봐. 작아지면 한없이 만나나 보자. 작아지다 0 됐어. 만나죠? 네. 음수 돼도 만나죠? 네. 계속 만나지. 이해됐나? 네. 문제도 뭘 말해? 서로 다른 부실견을 가지래. 맞나? 예. 어? 잠시. 아 그쵸. 그쵸. 봐봐. 노란 애는 이건 이제 보자. 지금 이해되죠? 설명할 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노란 애는 증가하지만 위로 볼록이 내지. 네. 그러면 증가하는 만큼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아니 증가량이 점점 어떻게 되냐고 양이. 아니 여기랑 여기랑 증가하는 양이 똑같아? 증가량이 어떻게 돼 점점? 그래 여기는 가파르지만 여기는 완만해지잖아. 근데 직선은 증가량이 계속 어때? 일정해. 그러므로 노란 애는 물론 이렇게 말려 돌아가진 않거든. 그래도 살짝 말리는 애죠. 증가는 하지만. 네. 근데 빨간 애는 그냥 증가량 똑같이 쭉 가는 애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은 어떻게 돼? 빨간 애랑 노란 애랑 한 점에서 만나지.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빨간 애가 이 파란 걸로 볼까? 파란 애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는 똑같이 증가하는데 얘는 증가량이 찔끔찔끔 줄어들죠. 네. 맞나? 네. 그럼 저 뒤에 가면 얘랑 또 만나. 오케이? 됐나?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돼도 어때? 네. 이거 나중에 배우거든. 잘 봐. 이런 느낌인 거야.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네.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말리진 않지만 살살 이 올라가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 근데 요 놈은 이제 이쪽으로 말리니까는 직선이랑은 의미 없네요. 이거 취소. 이걸 좀 뒤집을게. 기하 벡터 가면 배우는 모양인데요. 2차 함수를 옆으로 눕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이 포물선이라고 그러거든? 예.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네. 하나 만났지? 네. 저쪽에서 만나 안 만나? 맞아요. 만나. 근데 이때 배우는데 또 쌍곡선이라는 새끼 있거든? 그 새끼는 정근선이 있어서 이거까지 그려주실게요. 얘는 어떤 정근선이 존재하는 곡선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여기에 붙으면서 가. 이런 곡선도 있어. 그럼 이런 애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만났지? 네. 저기서 만나 안 만나? 얘나 이런 게 생겨요. 얘나 여기서 우리는 뭘 알면 돼? 이 밑으로 파란색처럼 가도 저 위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처럼 가도 만나 안 만나? 알겠어? 아니 쭉 있겠지. 얘가 언젠간 그거 뚫고 올라간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좀 잘 봐. 언제까지 그렇게 돼? 이렇게. 아니 얘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지? 됐나? 그래서 0일 때는 딱 몇 개?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네.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 미분계수가 x분의 1이잖아. 그럼 x가 커질수록 미분계수가?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져. 그치? 그러니까 졸라 올라가다 보면 기울기가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단 말이야, 얘는. 알겠지? 근데 얘는 어쨌든 찌끔찌끔 올라가지. 죽기 전에는 안 난다. 그 소리야. 아무리 기울기 상황이. 알겠나? 오케이. 좀 쉬었다가 정신 차리고 갑시다. 자, 받은 거 월요일까지 해오면 되고. 주말에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자, 좀 전에 23번에 2번 풀 때 접하는 접선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로 푼 거야. 알겠지? 네. 근데 그런 거 모르면 미분해가지고 좀 전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어떻게? KX2항에서 똑같이 미분해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나? 예.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이면 빨리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좀 전에 그러면 너네가 가져가야 되는 건 두 개 정도인데 LNX에 접하는 접선 중 원점 지나는 건 익스포넨셜 분의 1 X밖에 없다는 것과 그 접선보다 기울기가 작은 놈 중에 기울기 양수인 애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뒤에 가면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도록 하고. 왜 그렇게 된다고?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LNX의 미분계수는 X분의 1이니까 X가 커질수록 점점점 0에 가까워지죠.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나중에 가면. 근데 뭐 Y는 뭐 3분의 1X 이런 놈은 완만하지만 결국 걔는 3분의 1씩 올라간단 말이지. 언젠가는 걔네가 역전되기 때문에 저 뒤에 가면 한 군데 만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니? 네. 그래. 자, 24번에 여기 두게. 자, 1번.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양수에서 항상 만족한다 그러네. 그 부등식이 됐니? 근데 보면은 그 인수분해 같은 거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넘겨오면 이렇게 되겠네. X, ln X 마이너스 X 그리고 K 같은 거는 한쪽에 놓는 게 편하다고 전에 배웠었죠. 맞니? 네. 0보다 큰 데서 이게 항상 통한다 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제일 작은 애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0보다 큰 데서. 됐니? 로그니까는 뭐 X가 0보다 큰 건 당연한 것 같고. 됐나? 네. 자,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는 미분합시다. X, LNX니까 미분하면. X 미분하면 LNX.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는 1이야. X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한 게 1이라고 돌린가? 네. 그래. 1이고 얘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죠? 네. 없어지네? 맞니? 네. 그럼 F'X가 지금 문제에서 LNX네? 맞나? 그럼 F'X를 갖다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물론 X는 0에서는 지금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잖아. 네. 맞나? 그럼 이렇게 되죠? 0에서는 미분이 안 되고 0보다 크고 익스포넨셜보다 작은 데까지는 감소 그리고 그 뒤에는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쨌든 어떤 모양이야?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런 모양이겠죠? 맞니? 네. X로 묶어내면 lnx-1이야. 그쵸? 맞니?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앞에 게 무한대, 뒤에 거? 무한대.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 이렇게 쭉 올라가네. 이거 이제 확정된 거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음수는 없어. 음수는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지금 여기서 왼쪽 끝은 뭐야? 0에서 우극한 구해야 되죠? 네. 그럼 보자. X는 0에서 우극한이 얼마? 0. 0. 일단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이거 보자. LNX, 로그 X는 그 0에서 우극한이 얼마니? 로그 함수 그려. 여기서 우극한 얼마?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지금 이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아 0이 아니지. 0보다 조금 큰 놈이랑 곱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저게 얼마가 되는지 지금 확실히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 무한대의 영향력이 큰지. 0의 영향력이 큰지 지금 모른단 말이야. 둘 다 수렴할 때만 0 곱하는 거야. 네. 알겠나?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그럼 이제 봤더니 그래서 그래 이렇게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쟤는 그러면 x 곱하기 ln exponential 분의 x라고 쓸 수 있지? 맞나? 네. 그럼 보자. 마이너스 0이 가고 0으로 가고. 자, 일단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0에 이렇게 가깝게 가는지 지금 두 개를 몰라. 네.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0보다 큰 데서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요 모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큰 0이 된다. K보다 크냐를 지금 따질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지금 얘가 0이든 뭐든 얘보다는 위쪽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냐가 지금 문제에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나는 얘만 따질 거거든. 됐나?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굳이 얘가 어디로 가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연습해본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얘가 어디로 가는지 굳이 구할 필요는 없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이런 걸 너네가 구분하는 거고. 알겠나? 네. 그럼 나는 그럼 여기서만 구하면 되네. 그럼 그 점은 극소이고요. 익스포넨셜 대입하면 되겠지? 익스포넨셜 대입하면 얼마 되냐? 얘가 얼마? 아, 0. 어 그럼 0이네. 그쵸? 익스포넨셜 콤마 0이네? 네. 그럼 여기서 알겠네요. 아, X축이 지금 이렇게 가네. 맞아?
이해돼? 네. 그럼 얘는 어쨌든 0으로 가진 않네요, 그쵸? 왜냐면 0으로 가려면 여기 수렴해야 되는데 그럼 내려와야 되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빨간 모양인지 모르지, 뭐 3으로 수렴하는지 5로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무한대로 가는지 모르지만 0은 아니야, 어쨌든. 됐죠? 뭐 이런 모양인 거고 문제에서 K가 K보다 위에 있자고 했으니까는 K는 딱 X축까지만 가능하네. 만나도 되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K는 딱 여기까지 가능하고 요거보다 밑에 있어도 괜찮지? 네. 그러니까 K는 0 이하라고 써주면 되겠네. 괜찮나? 네. 아, 여기 1이구나. 아, 바보 새끼. 미안하다. 여기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여기 1이네요. 미안. 왜 2라고 썼지? 요거 1. 그리고 여기 1이네. 맞나? 그래가지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네. 아, 왜 여기 익스포넨셜이었지? 소리. 됐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X축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네. 여기는 X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네. 맞나? 네. 아유, 미안합니다. X가 Y가 마이너스 1인 선이니까 K는 얘랑 같거나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다. 네. 맞니? 네. 실수 2번.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잠 깨야 돼. 네. 이거 처먹고 졸면 뺨 타고 돈 내야 돼. 알겠어? 네. 좋은 새끼 돈 내고 가. 자, 보자. 2번. 자, fx가 나왔는데 걔는 루트 x고요. 루트 x 미분하면 뭐니? 2루트 x. 그래, 잘했다. 자, 그 다음 gx는 an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양수일 때 또 양수라고 돼 있네요, 그쵸? 로그가 들어가니까 양수라고 한 거야. 맞지? 그리고 루트도 있고요. 그때 아, 제발. 무슨 뜻이야? 저번에 가장 나머지 값이 저기 이번에다 뭐? 최대값보다 FX 최대값이 FX 최대값보다 그게 FX가 GX 위에 있다. FX가 GX 위에 있다가 맞아. 얘의 최소가 얘의 아니 얘의 최소가 얘의 최대보다 크다가 맞아. 모든 점이 모든 점을 대입해서 다 밑에 x가 gx입니다. 다시 얘가 얘 위에 있다가 맞을까? 둘 다 배운 거 같죠? 그렇죠? 네. 얘가 얘 위에 있다라고 해야 되니? 아니면 얘의 제일 작은 점이 얘의 제일 큰 점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야 되니? 얘 그냥 다 위에 있다. 어? 첫 번째 거죠. 네. 두 개 차이는 뭐야? 얘기해봐. 위에 있다라는 말과 얘의 최소와 얘의 최대를 비교하는 그 문제와의 차이는 뭐야? 그 위에 있다는 별점이 없어요. 위에 있으면 없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래, 20점 줄게요. 20점. 더해야 돼, 더. 더해야 돼, 알겠니? 네. 잘 봐. 이 두 개 다른 말이다. 네. 차이. 이거 하기 전에. 쌤이 가장 많이 예로 들었던 이거 한번 적어보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AN이 BN보다 크다라고 읽는 순간 가는 거야? 바로 알겠어? 네. 뭐라고 읽어? 네, 같은 수 넘는 것 중에 A가 A가 B보다 크고 A가 B보다 그래, 그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일반화해서 말해봐. 뭐라고? 같은 수를 대입한 것 중에 A가 크다. 그래, 같은 항의 값에 대해 A이 더 크다. 오케이? 네. 차이 얘기해봐. 아, 이미 X, 아, FX가 GX에서 모든 게 더 다 위에 있고 그건 위에 있는 거는 그 부분만 하고 있는 막 얘는 여기 넣는 거랑 여기 넣는 게 똑같아야 돼. 알겠어? 네. 알겠나? 물론 지금 그 밑에 거는 사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x1, 여기 x2 그리고 임의의 x1, x2에 대해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다. 알겠니? 네. 위에 거랑 밑에 거 달라. 무슨 차이? 위에는 여기 두 개 들어간 x가 같아. 그래서 얘보다 얘만 위에 있으면 되고 얘보다 얘만 위에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돼?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모양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얘는 여기 1 대입하면 여기는 1을 꼭 대입할 필요는 없어. 5 대입도 되고 6 대입도 돼. 알겠나? 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여기 있는 모든 점보다 다 작아야 돼. 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 얘의 제일 큰 값이 얘의 제일 작은 값보다도 작아야 돼. 맞나? 네. 두 개의 풀이법 달라? 네. 됐니? 근데 이 두 개는 이 문제는 어떤 케이스야? 위의 케이스죠. 네. 됐나? 같은 값을 대입하는 건지 둘 다 다른 걸 대입해도 되는 건지를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둬라. 알겠죠? 네. 근데 뭐래? 그게 성립하도록 하래? 그럼 일반적으로는 뭐야? 그냥 쓰면 되겠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루트 x 넘길게 마이너스 a ln x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여기 같은 수를 넣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임의 x라고 말해도 상관없지. 임의 x라는 건 여기 되게 같은 수를 넣는다 소리 아니야. 그쵸? 됐니? 같은 수를 넣었을 때 항상 0보다 크면 되겠죠? 0 이상일 때, 아 0보다 클 때 x가 맞나? 그럼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다를 게 뭐야, 그치? 풀자. 이거 그려서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네. 얘의 최소가 2분 루트 x 미분하시면 f'x가 아니 f가 남았네요. 쟤네들이 더한 거를 세면 그냥 hx라고 할게. h'x가 2루트 x 분의 1 마이너스 ax 분의 1 아니? 네. 다음에 통분을 하실까? 2ax 루트 x 분의 이거 서로 곱한 거지? 네. ax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x. 저거 근데 왜 ax 분의 1이에요? x 분의 a 아니야? x 분의 1이에요. 아이고. 마이너스 a 2 a 루트 x 맞나? 되죠? 네. 자, x가 양수기 때문에 분모는 뭐야? 양수. 분모는 양수. 됐니? 네. 그럼 우리는 뭘 따지면 돼? 위에 있는 놈을 가지고 부호를 따지면 되겠네요. 됐나? 네. 일반적으로 언제 같아지냐를 따지면 되겠지? 네. 보자. 같다고 놉시다. 그러면 아, 봅시다. 일단 얘가 0 되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는 보면 되잖아. 그치? 네. 는 0 되는 점 찾자. x는 2a 루트 x 맞나? 네. 양변 제곱합시다. 그러면은 x 제곱은 4a 제곱 x 됐나? 맞죠? 네. x는 양수니까 0이 아니죠? 네. 날리자. 그럼 x는 4a 제곱이네. 맞나? 네. 자, 4a 제곱 되면 얘가 0 된다는 소린가 봐, 그렇지? 네. 그리고 4a 제곱보다 조금 큰 걸 넣으면 잘 봐. 4a 제곱보다 큰 걸 대입하면 한 번만 더 쓰자. 이렇게 되죠?
루트 x로 묶어낼게.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네. 됐나? 4a 제곱 넣으면 여기 이게 뒤에 게 0 된다는 소리야. 네. 4a 제곱보다 큰 걸 넣으면 일단 요거 앞에 거 항상 양수인 거 알지? 4a 제곱보다 큰 걸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아 얘는 뭐가 돼? 양수. 그리고 작은 거 대입하면 음수 되겠죠. 그럼 아 얘를 기준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게 극소를 갖는 값이네. 됐나? 네. 그리고 얘가 취소가 되겠죠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됐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야? x에 4a 제곱 대입한 게 0보다 크면 되네요. 네. 맞니? 네. 그럼 대입만 하시면 2a-aln 4a 제곱이 0보다 크면 되네. a는 양수니까 양변 나눠도 되죠? 이렇게 맞나? 어, a는 양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뭐 정리하면 되겠지? 그냥 정리합시다. 요거 ln 얼마? 익스포넨셜의 제곱 맞지? 마이너스 ln 4a 제곱 됐나? 가 0보다 크다 맞지? ln 4a 제곱 분의 익스포넨셜 제곱이 0보다 크다 맞니? 네. 얼마나야 0대?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정리를 한 번만 더 하시면 익스포넨셜 제곱 그리고 4a 제곱이 1보다 크다. 그럼 양쪽 나눠주면 곱해주면 익스포넨셜 제곱 4a 제곱 이렇게 되지? 네. 물론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하면은 큰항식 나오죠? 네. 양변 그냥 루트 씌우자. 네. 그럼 요거 익스포넨셜 되고 얘는 2a 되면서 여기 0보다 크다고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2로 싹 나눠주면 a 0이 나오겠지? 네. 됐나? 예. 내가 지금 중간에 생략한게 이거야. 이거 얘를 익스포넨셜을 넘기면 여기다 쓸게. 4a 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제곱이 0보다 작다 되죠? 아니? 네. 그래가지고 얘는 2a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a 플러스 익스포넨셜이니까 2a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생략한 거다. 그냥 양변 2로 나눈 거야. 근데 그 a가 문제에서 양수를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꾼 거고. 알겠나? 네. 그걸 생략해서 한 방에 쓴 겁니다. 그냥. 그치? 이해되나?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뭐야? 2분의 익스포넨셜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다처럼 거기 나와 있는 범위가 되는 거. 그지? 열성 정현아 그거 녹화되고 있나 보다. 빨간불 깜빡대고 시간 가나만 봐봐. 예, 가고 있어요. 아, 그래? 깜짝이야, 씨. 아, 야, 갑자기. 여기 헬로우성이고, 안전 열성이고. 나 안 돼. 너 동상 이상한 척 하지 마. 쌤, 여기쯤에서 컨트롤 좀 붙여놓고, 다시. 혀를 왜 이렇게 봐요? 바로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무서운 무서운 이거 불쌍해. 쌤, 순간 이동이 있는 거예요. 저 순간 이동 되냐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 진짜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 신기하다. 뭔 생각이야? 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동영상. 그건 그냥 내가 동영상을 잘라서 편집하면 되지. 한기야, 이거 해봐. 이거 내. 아니 우리 고일 생물이지 않아 별거. 아 맞아. 너 우성이야. 아. 우성이 좋은 거고 열성이 안 좋은 거. 아 진짜. 안 좋고 좋은 거. 아니 야 열성. 발현이 더 발현이 우선시되지 않은 거지 그냥. 기본 붙었냐? 생맥? 기본. 기본이 이게 붙은 거랑 빨간색 떨어진 거랑 붙은 거랑 떼어져 있는 거랑 그게 뭔지? 떨어진 게 우성인가? 아니 우성인가? 떨어진 게 우성이야. 나 붙어있지. 나 떨어져 있는데. 아니, 떨어진 건가? 너 봐봐. 흑인 백인 중에 흑인이 우성이잖아. 근데? 역시 근데 나도 흑인 되고 싶네. 나 흑인 좋을 것 같은데? 흑인은 못하는 게 없지 않아요? 뭐지? 이거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면은 그게 크다는데. 어? 역시 나 역시 대부분 다 크던데? 아, 속설이잖아 그거.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 여성성이 이렇게 하면 여성성이 두 번째 손가락 넣고 보자! 크면 뭐하니? 크면 뭐하니? 손만 좋지.
발기 전에 정말 이유가 있네. 내 여자들은 발기 후 덮어지는 걸 좋아하대. 아, 흡혈이. 저는 있어. 자, 보자. 한번만 듣고 보니까. 매일 아침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자. 아, 매일 아침이 친구 같아. 자, 마찬가지죠. 그 부동식의 성립함을 보이라고 하네. 맞니? 그러면 항상 성립하라는 소리지 지금. 아, 네. 그 부동식이 성립하는 순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립함을 보여야 되잖아. 맞나? 네. 그러면은 저거 넘기시면 x ln x 마이너스 x 그냥 플러스까지 넘기자. 아야, x는 좀 넘기지 말까? 그것만 x ln x하고 1만 바꿔. 넘기지 마자. 다 넘기면 아 이름 그냥 두자. 이름 그냥 둬. 상수는 그냥 두는 거대로 우리가 풀었었잖아. 그쵸? 네. 자, 이러고 봅시다. 이거 좀 전에 우리가 한번 그건데? 맞지? 네. 좀 전에 한번 그거죠? 네. 그거 어떻게 생겼었어? 이거 미분했더니 뭐 나왔어? LNX. LNX 나왔잖아, 그치?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었어? 이렇게 했더니 1에서 증단 바뀌었지? 네. 됐나? 아. 일단 0 대입하면 0인 거 되죠? 네. 바로 할게.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됐어? 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는 1, 1, 마이너스 1 지나. 되죠? 네. 0 대입하면 0 나오는데 우리는 0에서 구하지 않죠. 0 이상이잖아. 그치? 맞나? 네. 그리고 1까지는 감소하고 1부터는 증가하지. 네. 그리고 이거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 알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볼록서면 모르잖아 지금. 그치? 됐나? 조심해 들어. 너 근데 아이스크림 먹었어. 괜찮아 몸? 차에 받쳤대. 그럼 이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1 대입하면 0 되지 않나요? 얘가 마이너스 1 되잖아. 거기 옆에 마이너스 R평. 아니 아니 이거만 본 거야 지금. 아. 이걸 그린 거잖아. 네. 그리고 얘랑 비교하는 거야. 네. 알겠지? 노란 거는 얘만 한 거야 얘만. 네. 알겠죠? 뭐 이해하면 0 되는 건 맞지만 그래. 됐나? 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근데 얘를 갖다 봤더니 항상 얘보다 크냐고 묻잖아. 근데 얘의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해도 돼 안 돼? 어 되네. 맞지? 네. 그럼 1번 통과. 아, 2번. 자, 마찬가지죠. 사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이렇게 되네. 가 0보다 크다. 맞니? 네. 오케이. 뭐 여기는 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또 미분해봐야겠죠? 네.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봐야 되니까 사인 미분하면 사인. 사인.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 됐나? 봐봐. 코사인 x 값 어떻게 돼? 값이요? 코사인 x의 값은 어떻게 돼 항상? 마일부터 1. 마일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 됐나? x는 어떻게 돼? 어 얘는 이제 뭐야 점점점 커지죠? 네. 그런 거야. 그래 일단 봅시다. 간단하게 식은 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지금 막 엄청 이쁘진 않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 놈의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한번 그려보자. 일단 2파이까지만 한번 해보면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네. 됐나? 그리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됐나? 네. 여기까지는 코사인이 2
풀, 마, 풀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요게. 네. 됐나? 자, 그 다음 x-1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밑에다 따로 그릴게요. x-1은 요거 말하는 거야. x-1은 y절편이 마일.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일, x절편은 1. 근데 봐봐, 여기가 2분의 파이지. 됐나? 그럼 1보다 좀 크죠? 네. 3.14를 2로 나누면 1.57이잖아. 네. 맞나? 그럼 1은 요쯤 있겠죠, 실제로? 예. 맞니? 그럼 그 1이랑 똑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는 애야, 얘는. 네. 맞나? 그럼 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맞지? 네. 그럼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면 이 빨간 거랑 노란 거랑 더하면 0 되는 거 보이니? 마일이고 1이고 네. 얘랑 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얘랑 얘랑 기울기 1이잖아. 네. 같은 라인에 있는 애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아, 0 되겠잖아. 근데 얘는 그거보다 크죠? 네. 이해돼? 그럼 잘 봐. 코사인 x랑 플러 뭐냐 코사인 x랑 x-1이랑 1까지는 두 개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랑 여기까지 더하면 양수, 음수? 양수 되니? 네. 이해돼? 0부터 1까지 양수인 거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1부터야. 자, 1부터 보면 여기다 이제 노란 거가 이렇게 1부터 뚫고 올라가잖아?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잖아. 맞니? 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여기까지는 양수겠지? 맞나? 예. 여기까지 양수일 거 아니야? 둘 다 양수니까, 그치? 아, 얘는 0이고 노란 거 여기까지 양수잖아, 그치? 아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야 되나? 잠깐만. 사인 x 마이너 사인 마이너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뭐하고 있는 거냐? 이 노란 애랑 하얀 애랑 만나면서 저, 이 일로 가게 되면 이제 부호가 달라지니까 네. 중간에 이제 0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그 0되는 점에서 한번 음수로 갔다가 또 뭐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치? 맞나?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더 하면서 한번 더 그려봅시다. 오케이? 네. 한번 더 이거 해볼게. 그럼 쟤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치? 네. 근데 0보다 큰 게 아닌데 0보다 크다, 그치? 요 소리 요게 지금 f 프라임 x인 거잖아, 그쵸? 네.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갖다가 그려봤더니 요렇게 되네, 그쵸? 이거는 그래프 자체가 쉽네. 사인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를 위로 한 칸 올렸죠? 네. 그럼 이계도 함수의 모양 자체는 어떻게 생겨? 여기 1부터 2까지 이렇게 생기겠지. 맞나? 이해되나? 네. 자, 그럼 구호가 여긴 양수, 여기도 양수죠? 그럼 얘는 계속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계속 뭐 무슨 모양? 아래로 굴러. 아래로 굴러가네. 살짝 멈췄다가 아래로 굴러가네. 맞나? 네. 계속 아래로 굴러가는 모양이고. 아래로 굴러가면서 아래로 굴러옵니다. 사인스 마이너스 인플레스. 아, 어떻게 찾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얘를 F로 놨을 때 도함수를 그리기가 좀 힘드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함수를 그리기 힘들어서 이 도함수를 그리자고 지금 요거를 한 거야, 그렇지?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찾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 도함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맞니?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스케동 양수란 말은 도함수는 어떻단 소리야? 계속 증가한단 말과 같죠? 이게 지금 F 프라임의 모양이야. 네. 맞나?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지금 이 부호를 가지고 도함수의 개형을 찾았는데 도함수가 지금 항상 증가한단 말은 X축이 어디론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그 X축이 지나가면은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에서 양으로 한 번 바뀌네. 맞아?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여기를 찾으면 되고 그래서 도함수를 갖고 구한 원함수는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 0 되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네. 아, 0이 된다. 제일 최소를 받는다는 소리네. 극소니까. 네. 그리고 걔가 0보다 크면 된단 말이죠. 네. 또 우리는 이게 0 되는 값만 찾아주면 되겠다. 맞니? 그죠? 네. 자, 그 값은 쉬는 시간 끝나고 찾도록 합시다. 아, 이거 헤맸어. 네, 오늘 하세요. 형은 제가 부른 줄 아냐? 부르지. 형이 이걸 돌려. 갱플랭크만 하다가 오늘 안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나면 해요. 정해놓고 하진 않고 안 해가지고 부호 가려고. 그래서 뭐 재밌어 보여. 선생님 집까지는 몇 시에요? 쭉쭉 내려가고 집까지 12시에 들어갈까? 아니 한 12시도 누가 들어가겠을까? 12시 일반식 받는데 갑자기 3기가 들어와서 선생님 같이 해요 하면 바로 끊어버렸잖아. 재훈이가 가끔 얘기해. 같이 해요.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우리 멘토. 재훈. 아니 재훈이는 너무 피인이에요. 그 뭐야 하는 건 좋은데 그 같이 파악을 하잖아? 너무 못해요. 무조건 미대성 픽을 가. 아 맞아요.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잘못하고. 아니 나는 나 때문에 약간 좀 질겜 유저가 아니야. 좀 빡겜 유저라 하면 이겨야 돼. 그래갖고 재밌는 게임보다는 물론 이제 즐겁게 하면 되는데 이기면서 즐거운 게 좋아. 그러니까는 그냥 즐거운 거 있지. 막 뭐 공속 말이 막 이런 거. 무슨 AD 리산드라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이기면서 재밌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재현이는 일반하면은 보통 처음 하는 침을 보통 하더라고. 아니면 제드, 하고 싶은 거 있지. 랭에서 못 하는 거. 제드요. 맨날 제드 뱉기 진짜 미드가 그래. 야소 이런 걸 계속 골라.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러면 이미 재훈이의 야소를 알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드에서 어느 정도 까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안 좋지. 미드가 못 가고 탑 못 가면 갑자기 보스 가는 사람한테 이 못 하게. 그리고 맞아. 보스 가잖아. 보스 가면. 멘탈이 터져 보스 가면 재훈이가. 일단 뭐 갑자기 막 코르키를 고른다던지 서포신데 아 그거 원딜 가면 베인 판테온 고르고 막 이런다니까. 판테온 CC가 있다면서 용카드 할 때 제자하는 게 난 제일 나지. 아, 어, 뭐야 요새도 이제 재훈이한테 해도 돼요. 맞아요. 뭐야 아무래도 나의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해도 재훈이 아무 말도 못해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또 치졸하게 또 선픽 잘 안 해. 애들 고르고 이제 보통 고르라고 하단 말이야. 쌤이 재미랑은 별개로 보스를 잘 못하거든. 원딜 서포트 잘 못해.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못해. 안 간단 말이야 원래 랭할 때. 그래서 가면은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잘 못하니까 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랭할 때도 미드 정글 탑도 잘 안 가. 근데 탑 가게 되면 탑까지도 어떻게 가는데 원딜이나 서포트 해야 되면 보통 다 찌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쌤 옛날에 스타를 해가지고 마린 같은 걸로 무빙샷 이런 걸 잘해. 럭커 잡기 이런 걸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원딜했어. 왜냐면 무빙샷이 원딜로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하나 갖고 컨트롤하는 것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게 전체적인 부대 이걸 하겠는데 하나 갖고 기억 스킨샷 피하려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아 원딜은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원딜은 시즌 한 3쯤 접었죠. 나 첫 펜타가 휘틀리고 두 번째로 휘틀리는 베인이라고 진짜 말이 되는 소리야. 베인으로 랭에서 처음에 PC방 가서 펜타가 원딜 나는 코그모 봤는데 진짜 코그모는 솔직히 이거는 특히 다른 룩이지. 전투기 진짜 아니고 자 보자. 이번 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이번 하다 말았죠? 네. 이제 가만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네. 일단 이거 근거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거 일단 인수문에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되는 점을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아까 처음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거 얘 영일 때랑 얘 영일 때 똑같지? 네. 더하면 영 되잖아. 그 뒤에 가서는 아니고 여기선 딱 영 되잖아. 네. X에 얼마 대입하면? 0.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직관으로 찾아야 되네. 맞지? 내가 어쩔 수 없다. 0 대입하면 0인 거겠어? 네. 뭔 소리야? F 프라임이 0이 얼마? 아, 이게 얼마라고? 0이야. 근데 문제에서 X는 0보다 어때? 크기 때문에 항상 증가란 소리야. 항상 증가. 됐어? 네. 근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X는 0인 거야. 알겠어? 네. 근데 문제는 0보다 큰 데에서 항상 증가한다고 했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누구만 찾으면 돼? 0일 때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죠? 네. 근데 0 대입해봐. 그럼 0 나오지. 네.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찾자. 항상 증가야. 네. 그리고 아래로 불러. 근데 F0이 얼마? 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F0은 0인데 안 들어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점근선 있든 말든 증가하니까 얘보다 위에 있는 거 맞잖아. 네. 맞니? 그러니까 2번도 항상 된다 안 된다? 항상 된다. 자, 펄. 예. 그래.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드디어 부정 적분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원이다. 자, 미적분 원에서 배운 부적 적분 살짝 복습해 볼까요?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 알겠니? 그러므로 적분을 빠르게 한다는 말은 미분을 곱분을 빠르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네. 자, 내가 어떤 계산한 적분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걔를 거꾸로 뭐 해본다? 미분해본다.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초월함수들을 적분할 거다라는 것이 감이 오겠죠? 네. 초월함수 적분하는 게 아주 골 때린다. 초월함수 미분은 솔직히 할만하거든? 앞에서 지금 이상한 미분도 없잖아? 잠이 마법이 말고 없죠? 네. 잠이 마법이 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적분은 또 아주 특선한 게 많이 나와요. 물론 외우게 만들어놨지만 초월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 적분하는 게 아주 골 때릴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정복해 나갈 거다. 자 일단 280페이지 살짝 볼까? 네. 자 X에 M승이라고 돼 있는데 N은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자 그 위에다 쓰자. 다항함수는 n이 뭐가 들어가죠? 다항함수는 n이 누가 들어가? 정수가 아니 정수란다. 자연수가 들어가잖아. 맞니? 네. 근데 정수도 아니고 지금 뭐야? 실수라는 말은 2분의 1, 2분의 3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걔는 x의 5승 이런 거 말고 x의 마이너 3승, 마이너 2분의 2승, 아, 2분의 5승, 뭐 플러스 루트 2승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됐나? 이해되죠? 네.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 원래 다항함수 할 때 이렇게 기억했지? 뒤집어 쓰고 올려 올리고 뒤집었어?
올리고 그래 뒤집어. 그게 사이코였죠. 올리고 뒤집었었죠. 예를 들어 자 X의 4승을 부정적 분해라라고 하면 4를 뭐하고 때리고 아, 올리고 올리고 그다음 뭐에 이렇게 뒤집었었죠? 네. 됐나? 이거 순서 헷갈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지? 물론 네. 지금은 잘하겠지만 근데 이게 5가 아니라 뭐여도 된다고? 실수 이런 거도 된다고요. 얘네 X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지금 된다고 한 거예요. 됐니? 예. 그리고 우리 되는 건 앞에서 미분해서 봤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올리면 X에 그리고 뒤집었으면 이렇게 됐니? 네. 물론 나중에 답 쓸 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자 하나 더 인테그랄 X 루트 X라고 되어 있는 거 DX 한번 해봅시다. 자 쟤네 X의 몇 승이야? 2분의 3승. 2분의 3승. dx는 올리면 이거 뒤집었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되는 거죠? 네. 됐나? 자 하나만 해볼게.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 분의 1이지? 네. 루트 x 적분하는 거 되게 잘 나오거든? 이거 외워라. 자 루트 x dx 한번 해보자. 얘는 x의 몇 승? 2분의 1승인 거 알고 있죠? 네. 자 적분합시다. 하나 올리면 2분의 3 뒤집었으면 3분의 2. 아, 근데 2분의 3승은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죠. x 루트 x 맞나? 네. 자 루트 x 미분하면 뭐라고? 3분의 2 x 루트 x 외워 이거. 예. 잘 나온다. 알겠니? 요거 외워. 네. 딴 거 됐다. 그리고 기억 안 나면 그냥 하면 돼. 근데 이 루트 x는 잘 나와. 알겠나?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치자. 근데 그 중에 누구는? X분의 1은 누가 돼? N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니? 네. 다 분수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누구만? 마이너스 1승만 LN이야. 알겠어? 예. 그리고 잘 봐. LN X도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LN 마이너스 X도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그럼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인지 LN 마이너스 X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걔는 LN 절대값 X됩니다. 절대값 물론 문제 풀 때 절대값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해놔. 알겠지? 예. 절대값 보기 살짝 체크해놓고 분수함수 미분할 아 적분할 때 x분의 1만 유의하자라는 거 되죠? 콜?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성질 다 배운 거죠? 상수 붙어있는 거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그 두 개 더하고 있는 거 따로따로 적분한다라든지 빼고 있는 것도 똑같이 한다라든지 물론 그 뒤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반대로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나? 이런 것들 예전에 배운 거랑 같이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 자 뒤로 넘어가서 282페이지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자 기억해라. 앞으로 너네가 적분할 때 너네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군지 알아? 분수. 알겠어? 예. 그러므로 너네는 분수함수의 적분법은 좀 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끝이 없어. 알겠어? 예.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다.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니? 루트 x 플러스 1. 네. 분자는 x 마이너스 1. 됐니? 네. 이런 걸 우리 이렇게 얘기해. 분수함수. 됐나? 네. 1번. 분수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이건 우리 예전에도 배운 거야. 이걸 일단 뭐 되니? 유리화. 그래. 유리화 하면 뭐 돼, 결국? 약분 돼. 다시. 분수인데 뭐 하면? 약분하면 분수함수 아닌 게 되는 애들 있죠. 1번 분수가 나왔어. 뭐해? 약분되나 확인해. 1번이야. 알겠어? 네. 됐니? 네. 이게 번호가 끝이 없다고. 분수함수가 어려워. 제일 너가 너네가 분수를 보면 얘를 어떻게 미분해야지라고 떠올리는 게 미분이랬다. 적분하는 거 떠올리는 게 적분법 중에 제일 까다로운 거라고. 사인 코사인 다 필요 없어. 다 돼. 이게 사인 x분의 뭐 이런 거 있지 분수 그런 게 힘들어. 알겠니? 1번 분수함수 하면 일단 뭐 되는지 확인해. 약분. 그래 그 약분이란 말은 변형해서 없애는 거랑 똑같은 소리죠.
이거 유리화해도 되지만 이거 딱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얘의 뭐야? 그래.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약분시키면 누가 돼? 인테그랄 루트 x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니? 네. 루트 x 아까 외웠죠? 3분의 2 x 루트 x 그다음 뒤에 있는 1은 마이너스 x 그다음 더하기 c 됐나? 네. 2번. 자, 마찬가지네. 2번. 지금 이거 다 분수함수 지금 연습하는 거야. 3승분 루트 x 제곱의 x 빼기 1인가? 자, 일단 우리가 분수함수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랬죠? 약분 하랬지. 물어보자. 약분 돼, 안 돼? 안 돼. 유리화해도 안 돼. 이해되죠? 네. 자, 약분 안 되는 건 두 번째야. 두 번째. 따로 따로 본다. 알겠어? 네. 두 번째 뭐라고?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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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본다는 분모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따로 끊어서 본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나 절반? 인테그랄 3승분 루트 x 제곱 분의 x 빼기 3승분 루트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보자는 소리야. 됐나? 네. 자, 그럼 봐봐. 인테그랄 이거 x의 몇 승? 3분의 2 나누고 있으니까 얘랑 계산하면 뭐 돼? 그렇게 돼. 됐어? 네. 따로따로 봤을 때 되는 애들도 있어? 네. 가짓수가 점점 늘어나. 이건 할 때마다 1번, 2번, 3번 다 할 거야. 나중에는 빨리 바로 된다. 빨리 바로 될 거고. 얘는 3분의 2승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됐니? 네. 자, 이거 적분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올리면 3분의 4지. 네. 뒤집어 쓰면 4분의 3. 3분의 4승도 마찬가지로 1승 곱하기 3분의 1승이죠? 네. 그래서 x 곱하기 4승분 루트 x라고 써도 괜찮지. 됐나? 네. 하나 올리면 3분의 1. 3분의 1. 뒤집어 쓰면 3. 3이니까는 마이너스 3에 3승분 루트 x. 되나? 네. 플러스 c 써주면 되겠지? 네. 3번. 자, 3번도 분수네요, 그쵸? 네. 위에 있는 거 일단 약분 안 되는 거 보이니? 네. x분의 어? 4승분. 이거 4분의 3. 3승분. 3승분. 묶이는 것도 있네요, 그치? 쏘리. 자, 그럼 보자. x분의 약분 안 되는 거 되죠? 약분 안 되는 거 되지? 네. 저 위에 있는 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뭐 제곱으로는 할 거 없으니까 x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1 맞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약분 아니라며? 네. 따로 따로 보는 거죠? 네. 맞잖아. 이렇게 보면 1 뒤에 것만 보면 뭐 x의 몇 승 마지막 것만 봐도 x의 몇 승 나오지?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놈이 하나 껴있네. 일단 이렇게 하면 얼마? 네. 1. 2분의 1승이지? 네. 1승을 빼죠? 마이너스.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됐나? 네. 그 다음 얘는 그냥 x분의 1이라 쓸게. 왜? x분의 1은 특별하니까. 됐나? 네. x분의 1은 적분하면 뭐라고? ln 절대값 x. 자, 일단 보자. 1은 적분하면 x. 자, 올리면 올리면 2분의 1 뒤집었으면 2 2반 마이너스 4의 루트 x 됐니? 네. 플러스 ln 절대값 x 플러스 c 됐나? 네. 지금 두 개 배웠다. 약분하는 거 따로 따로 보는 거 됐니? 네. 따로 따로는 분자를 하나 하나 보는 거야. 네. 그거 알팀인가? 어디 여자 나왔는데 뭐야? 그 뭔가 뭐가? 여자. 여자.
상호 앞에 신거는 중간에 봐. 애절로 있는 거니까. 상호, 너 미정부 효과 뭐 어디 거야? 민정배로 수업 선생님 봤어. 천재? 어, 필리핀 수업이요. 아니, 더 속으로 거기 막. 여기다 얘네 효과도 빠졌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자, 보자. 그 다음, 2번. 자, 뭐 이런 식 예전에 본 적은 있어, 그치? 일단 대문자 FX랑 소문자 FX랑 그 부정적분 사이야. 부정적분 도함수 사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돼 있네. 됐나? 네. F에다가 뭐 대입해서 풀라 그러죠? 네. 이거 양변 정리 안 되는 거 보이지? 뭐 하고 싶어? 미분이야, 적분이야? 양변 미분할래, 적분할래? 미분이죠. 이거 적분하면 이건 못 되는데 도대체. 그치? 네. 이게 되나? 네. 양변 미분하고 싶은 거 되죠? 네. 자, 대문자 FX 미분하면 뭐 돼? 대문자 FX. 소문자 FX는 곱의 미분법이야, 그치? 네. 자, X 미분하면 그대로 FX 될 것이고, FX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됐나? 네. FX 약분이 된다. 엎어지죠? 네. 넘기면 이렇게 되네.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3. 됐어? 네. 아, 미안. X는? 네. X. 괜히? 네. 양변을 x로 나누기 위해선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일단 뭐 나눠봅시다. x가 0이 아니라고 치고 f'x는 2-x분의 3,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f 익스포네셜 제곱 구하라고 하죠? 맞나? 아, 네. 그러면 그 나중에 대입할 게 0이 아니네니까 이거 써먹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fx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죠. 바로 씁시다. 2 적분하면 3분의 1. 2 적분하면 아, 2x. 2x. 이거 x분의 1이죠? 네. 마이너스 3에 ln 절대값 x. 그리고 뒤에 플러스 c 외줄게. 이거 됐니? 네. 자, 1 대입합시다. 그러면 2. 그리고 0이지? 네. 마일드라면 c는? 마삼. 얘는 마삼이란 소리고. 여기다 익스포넨셜 제곱 대입할 수 있죠? 네. 그거 직접 합시다. 네. 그 다음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자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잘하는 게 삼각함수의 미분을 잘하는 거야 알겠니? 예. 자 미분 천천히 합시다 사인 미분하시면 뭐니? 코사인 코사인 그래서 이거 항상 이거 여섯 개 돼야 뒤가 되는 거야 코사인 미분하면 아니, 쏘리. 적분하면? 누구? 사인. 됐어? 네. 항상 이걸 생각해. 그 다음에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지. 네. 코를 적분하면 반대로 안 붙어. 네. 붙고 안 붙고 몰라. 그럼 미분할 때만이다. 알겠니? 네. 두 개 외우지 말고 미분만 외우고 적분은 거꾸로 생각해, 그냥.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그치.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면 사인 아니 말을 자꾸 반대로 하네 사인 코사인 지금 미분한 거지 그치? 네 사인을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아 미분할 때는 코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적분할 때는 나오는 애에 코가 있으면 그때 마이너스를 붙이네 맞니? 네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너네가 이거 생각하라고 네. 미분했을 때 코 있는 놈은 마이너스 붙는다만 기억해 다른 거는 추가적인 거니까 알겠죠? 탄젠트 갑시다. 탄젠트부터 이상해지죠?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퀀트죠. 시퀀트 제곱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시퀀트를 적분하지 않아. 누굴 적분해? 시퀀트 제곱을 적분해. 알겠어? 네. 시퀀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누구? 탄젠트 X. 아니,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그치? 네. 그 다음에 탄젠트랑 쌍이 누구야? 코탄젠트. 코탄젠트 미분하면 누구였죠?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이었지?
바뀌었구나. 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묻잖아, 그쵸? 네. 그러면 4 시퀀트 제곱을 미분하면 누가 돼?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는 거.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사인 역수가 누구야? 코사인 역수는 누구야? 시퀀트. 자꾸 알죠? 자, 시퀀트 먼저 합시다. 시퀀트 x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 그래, 시퀀트 탄젠트. 그러므로 시퀀트 탄젠트를 미분 적분하면 시퀀트. 괜히? 네. 코 시퀀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코 시퀀트 x 코탄젠트 x. 괜히? 네. 그러니까 코 시퀀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면 누가 돼? 마이너스 코 시퀀트 x. 됐니? 네. 자, 노란 거 달달 외우면 안 돼요. 네. 하얀 걸 달달 외우고 노란 거는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네. 삼각함수 적분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지금은 사인 적분해야 되면 항상 누굴 미분해야 사인 되는지 먼저 천천히 생각해. 이건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하얀 건 외우되 노란 거를 갈 때는 하얀 걸 바탕으로 가야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외우면 그건 좀 힘들어. 알겠나? 예. 자, 노란 것도 주말에 열심히 외우길 바라고요. 자, 외웠다는 가정 하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풀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사인 미분하세요, 뭐 코사인 적분하세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알죠? 네. 너네한테 묻고자 하는 건 삼각함수는 굉장히 감춰놓고 물어봐보죠.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덧셈 정리만 가르쳤거든? 삼각함수에서? 맞지? 네. 원래 그게 아닌 다른 놈들이 들어가야 공식이 좀 지저분해지고 변형이 좀 더럽거든? 너네는 그런 변형이 안 나와. 난 되게 고마운 거죠. 원래 삼각함수 되게 어려운 단원이거든? 너네 그 우리 건너뛴 한 장짜리 있지? 그거 안 하는 바람에 되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원래 거기는 공식을 다 써야 되는 얼마나 속상한 애들인데.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 하거나 언급을 했다면 선생님도 가르쳐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 한 학교라도 하는 순간 끝이야. 알겠어?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왜냐면 어쨌든 이게 어려운 거는 내신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야. 그건 그냥 외운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모의고사 이런 게 나올 때가 좀 어려운 거지. 근데 너네 그게 안 나오잖아. 일단 뭐 그게 큰 너네 어떤 장애물은 아니야. 자, 일단 3번 또 정답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마 지수함수의 부정적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들부터가 진짜 백인데 그건 이제 주말을 보내고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번 인테그랄. 2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5 사인 x. 얘들 장난이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적분시켜요. 맞나? 네.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거 좀 헷갈린다 그랬지, 마이너스. 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꼭 거꾸로 해봐. 알겠니? 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오케이. 아니,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처음엔 천천히 해요. 네. 알겠니? 네. 이거 어떻게 돼? 2 사인 x 마이너스 5 코사인 x 플러스 c. 됐니? 예. 자, 두 번째. 자, 이거 두 번째 잘 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분수. 알겠니? 네. 분수 어떻게? 1번? 각분. 2번? 따로. 이거 뭐야? 따로. 됐니? 네. 자, 코사인 제곱분해는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그래, 시퀀트 제곱. 됐니?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분해, 코사인 제곱 뭐 간단한 네. 거죠, 그쵸? 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이라는 말은 미분해서 시퀀트 제곱 되는 거 있나? 네. 있죠. 누구? 그래, 그러니까 얘 적분한 건 탄젠트. 이거 왔다 갔다 하세요, 처음에. 바로 안 헤어지니까. 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뭐 돼? 이렇게 되고 뒤에 c만 붙여주면 되겠지? 네. 자, 코탄젠트 잘 봐.
사인이랑 곱하고 있죠? 네. 곱의 적분법 이런 거 없다. 네. 알겠니? 전개해야 돼요, 무조건. x에 x-2에 x-4라고 돼 있는 3차 함수 그대로 적분 못 하는 거 알지? 전개해야 되는 거 알죠? 2차식만 6분의 공식이 있었던 거 알지? 아니고 곱해져 있는 건 항상 적고 전개를 하시고 물론 뒤에도 뭔가를 배우고 나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아직까진 항상 전개하는 거 됐나? 자 코탄젠트는 뭐분의 뭐? 4분의 코 4분의 코니까는 사인이랑 만나면 일단 코사인 되네 됐나? 네 3 그 다음 뒤에는 그냥 3사인이죠 뭐야 애들 장난이지 그치? 원래 여기 예제 참 속상하는 거 많이 들어있는데 너네 다 빠졌어 코사인 적분하면 이 똑같은 문제죠 얘랑? 네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c 4번 넣어봅시다 그런 거 뭐라고 한다고? 분수 따로따로 못 봐 그치? 네. 위에 있는 거 가만 보면 뭘로 바뀌어? 1-2 그래 잘 나오죠? 제곱을 1처럼 제곱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괜히? 네.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네. 코사인 제곱, 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잘 기억해? 네. 어쨌든 걔는 1-사인 제곱이니까 몇 번 하면 누구 나와? 1- 그렇지 1-사인 x dx가 될 거고 그게 x 플러스 코사인 x 더하기 c 처음에 헷갈리면 항상 거꾸로 해보라고 알겠죠? 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가? 아 맞구나 이런 거 하라고 알겠지? 네. 자, 되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그 옆 페이지 지수함수의 부정적분도 갑시다 지수함수 뭐 개코 없지? 3의 x승 미분하면 뭐야? 3의 x승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ln 3 쓰고 3의 x 승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x는 어떻게 된 거야 미분하면 ln 익스포넨셜이니까 안 썼던 거지 네. 됐나? 그리고 그냥 익스포넨셜 x만 쓰면 됐죠? 네. 기억하나? 네. 지수함수밖에 없나? 오케이 그럼 보자 인테그랄 3의 x 승 dx 접근할게 미분하든 접근하든 3의 x 승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원래 얘를 미분하면 앞에 누가 붙어야 돼? 네. ln3이 붙지. 네. 근데 그게 여기 없죠? 네. 그 말은 ln3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나? 왜? 미분 그냥 거꾸로 하는 거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알겠나? 네. 플러스 c. 연습 하나 더 하자. 인테그랄. 3 곱하기 4의 x승 dx 할게. 자 저런 3 그냥 밖으로 빼놓고 생각하는 거죠? 4의 x승은 적분해도 그대로 4의 x승인 거 기억하지? 네. 4의 x승 미분하면 원래 누구 생겨? 네. 근데 ln4가 없지. 그 말은 ln4는 뭐 된 거야? 적분이 된 거죠. 됐나? 예. 할 수 있겠죠? 플러스 c 하면 되고 익스포넨셜은 뭐 똑같고요. 됐니? 네. 익스포넨셜은 적분하든 말든 똑같은 애니까 굳이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지? 됐나? 네. 4, 6. 진도? 진도? 진짜 네네네 그렇게 나가네 그렇게 1회만 하면 발전은 분명히 2회를 승인데 2회를 하고 3회 1회? 그거 말하고 있는데 공세로 이루고 있음 1회, 2회 한 개 다 되고 뭐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복세 돈 얘기한 것 같은데 108대는 뭐 좋은 게? 1번 올라갑시다 이거 벌써 나가잖아 5분 남았다 그만 집중하자 익스포넨셜 x 플러스 3승의 dx 됐니? 자 천천히 하자 앞에 붙은 2는 그냥 밖에다 빼죠 맞니? 네 익스포넨셜 x 플러스 3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지? 됐나?
근데 지수함수니까는 ln 익스포넨셜을 분모에 달아야 되지. 근데 얘는 ln 익스포넨셜이니까 쓸 거 없는 거지. 분자봐야 돼. 합성돼 있죠? 이거 미분하는 거 원래 역수 취해주는 거 알지? 네. 근데 이건 역 미분하면 뭐 나와? 1. 1이니까 해줄 건 없지. 예. 기억 이해 되나? 네. 플러스 C. 자, 2번 인테그랄 5의 2x-1승 dx 되니? 네. 자, 2번 두 개로 풀게. 첫 번째, 지수에 2x-1이라고 있으면 짜증 나 안 나? 이거 바꿉니다. 이거 뭘로 바뀔 수 있어? 인테그랄 5분의 1의 25의 x승으로 바꿀 수 있나? 네. 자, 밑에 거 먼저 할게. 앞에 5분의 1 그대로 있지? 네. 25의 x승 그대로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25의 x승 미분하면 원래 누가 생기지? 네. ln25가 생기니까 그거를 분모에 이렇게 달아준다고. 됐나? 네. 자, 위에 거 그대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 적분하면은 그대로 5의 2x-1승이라고 쓰되 ln 누구 달아줘야 돼? 오, 그래, 걔를 분모에 달아줘야 되죠? 맞나? 자, 근데 지수를 보니까 뭐 돼 있어? 합성 돼 있으니까 누구도 곱해줘야 돼? 2분의 1 곱해주는 거야, 2분의 1. 네. 2분할 때 2를 나니까. 맞나? 그래서 여기 2. 헐? 예. 그럼 잘 봐. 2 ln 5가 정리하면 뭐 돼? ln 25가 얘랑 똑같은 거고요. 네. 이거 마이너스 1 밖으로 빠지는 거 그게 누구야? 5분의 1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남은 거 5의 x승이랑 25의 x승 같은 거 되나? 네. 그래.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헷갈리면 밑에 방법을 해. 알겠지? 네. 3번. 자, 그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 우리 풀 수 있다 없다? 제곱되어 있는 거 풀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어떻게 풀 건데? 제곱식 바로 할 수 있나? 어렵잖아. 네. 얘기하자. 3의 x승 플러스 9의 x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1. 됐나? 되죠? 네. 자, 9의 x승 어떻게 돼? 이제 바로 하자 이제. 9의 x승 적분하면 어떻게 돼? ln 9분의 9의 x승 됐나? 플러스 ln 3분의 2의 3의 x승 플러스 x 더하기 c 되죠? 네. 4번 분수야 됐나? 분수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따지라고? 약분 배나 따지라고. 약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분자를 분자를 따로따로 보라고. 알겠나? 자, 근데 약분 되니? 합차죠? 위에 누구 남아 약분하면?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x 되니? 자,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x 적분하면 그대로죠. 얘는 되게 좋은 애야, 미분 적분할 때. 그 다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찬가지야. 분수야 되니? 분수 나오면 일단 뭐 되는지 보라고. 근데 돼 안 돼? 되죠? 누구 남아? 3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 네. 맞죠? 그리고 뒤에 x네. 3의 x승 적분하면 어떻게 돼? ln 3분의 3의 x승.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됐나? 네.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아주 이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치환적분법,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분수함수가 붙이는 거, 아주 다음 주 동안 할 내용들이 이제 너네가 이과에서 배우는 마지막 적분법이야. 알겠나? 자, 그거까지 하면 되고요. 어쨌든 주말 잘들 보내고 숙제 잘들 해오고. 알겠나? 네. 월요일에 보도록 합시다.